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중에 참 감사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 표현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감사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에 충만하게 받는 현실적인 방법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현실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고민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믿는 우리를 보고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장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그 말씀에도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 하나님 되었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구원자 되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못 알아보다 보니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서 내세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죽어서는 어찌 되나라는 걱정은 있지만 막연하게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갤럽에서 눈여겨볼 만한 통계자료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신교들의 성도수가 감소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수가 감소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이제는 기독교가 아니다, 무교다라고 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사이의 변동이 아니라 원래 성도수는 줄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교로 돌아선 것은 급격한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전 국민의 한 50% 정도가 얘기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2년 사이에 급격히 나는 무교다라고 하는 사람이 60%로 10%나 2년 만에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원래 깊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예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히려 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반면에
믿음이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은 어김없이 초신자의 상태와 더 나아가서는 무신론자, 무교로 돌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완악한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힌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연적인 타락의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님 자체에 대한 이해와 나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위험 속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의 단계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자기에게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의 임재와 우리 속에 머무는 단계인 내주, 성령의 내주,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 속에 활발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지,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주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온 것 같고 찬양하자 해서 한 것 같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 듣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아서 못 믿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치고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임재를 경험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인식할 때에 그의 이름은 무엇이고 또 그가 어디가 고향이고 출신이고 또한 그는 어떤 사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초반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왔냐? 내가 누구에게 구해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각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아버지에게 구해서 너희에게 주셨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각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는 누구인가 봤더니 다른 보혜사였다. 나도 보혜사지만 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영도 보혜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로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변호사,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라는 뜻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고 제일 크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인데 왜 보이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나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보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셔서 인간의 모습에 똑같이 한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또한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을 또 봐도 못 믿을까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지라는 최선책이 있는가 하면 의도도 잘 안 될 때 최선책이 안 통한다 싶을 때는 차선책이라도 대입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넓고 크신 은혜로 고작 최선책이나 차선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을 수 있게 완벽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설마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 잘 믿을 수 있겠나? 이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 우리 아버지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한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진리의 영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한 권능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었고 그 모든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절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성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10일 동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날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부활한 후 50일이 되는 시점에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 강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2000년이 조금 지나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려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신학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죠.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갈 수는 없지만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120명의 형제들과 함께 최소한 그 마음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송가 117장 가사를 빌어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며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24시간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남편이나 또한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들, 친척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대했다면 무슨 서운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안한 것이 있겠습니까? 더 심하게는
가정폭력이나 언어폭력이란 것이 성령 충만한데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춘기에 반항하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다면 어디서 그런 폐역한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쉬운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와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되어서 인생의 배를 몰고 있는 키를 순간만 놓쳐도 다른 경로로 이탈하기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헤매는 시대인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없었던 핸드폰이 생기고 유튜브의 활성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늪을 잃고 해야 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멍하게 지내고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이 없이 향방 없는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세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게 되고 또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들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했던 그때가 참 뜨거웠지, 그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았지, 날마다 열정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았지,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시 불붙는지 참 궁금했는데 금방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뭐 특별하게 은사로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삶의 순간들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 대단하게 10일 동안 금식하고 6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고 이런 방법일 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에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는 은사자들이 많은 시간 경건활동을 하다가 말 한마디로 정죄하며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경건의 훈련의 양이 곧 성령 충만의 양과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현실적인 방법, 첫 번째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무 근거 없이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가사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우리 진아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마지막 학년일 때 마지막 나일 때 찬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찬양할 때는 참 산만하고 애가 막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다 보셨죠? 그런데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애가 초등학교 가더니 애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리통이 좋아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그 누구보다 소리가 크게 나요. 그래서 진아야 좀 뒤로 가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제가 드럼을 치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둘이 옆에 서서 막 이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연습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TV를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연습 안 해요. 주사랑 거친 바다 속에 주님 앞에 나가리 막 애들이 율동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도하는 목사님도 참 너무 좋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데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몸 찬양이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찬양해야 뭐 몸 찬양입니까? 이게 그냥 가사에서 우러나오는 걸 한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준영이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나한테 화이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힘이 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왔으면 다음 주 찬양 같이 하자고 막 짜장면 사주고 막 하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만 잘해도 대신 사춘기 오기 전에 해야 돼요. 사춘기 와버리면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뭐 찬양 부른 것도 다 부끄러워해서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얘들은 사춘기 때 뭐 하지 말라 해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사의 뜻도 모르지만 말씀에 근거된 찬양의 가사들로 저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현실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 아닙니까? 거창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하나 하기 위해서 가사를 외우고 악기를 연습해라 이거 아니에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아내의 찬송 소리가 흥얼거리고 아이들이 간만에 책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그것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여기가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성령 충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흘러나오는 찬양이나 흥얼거림이 애나 어른이나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근거를 둔 찬양으로 유순하게 우리의 영혼이 길들여지면 질수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 어게인의 이성윤이나 이런 애들 다 교회에서 길러진 애들 아닙니까? 악동 뮤지션의 두 자녀도 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고 그 찬양 속에서 영혼이 관리되다 보니 그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중간에 곁길로만 세지 않으면 그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이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노력하자는 의미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한번 인사할 때 찬양하며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성령 충만합시다. 찬양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현실적인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범사에해야 되며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척교회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일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교회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회 운영비에 또 식사비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것보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기 때문에 1절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동진 목사님 수고하니까 교육자 사례금으로 생각해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해야 되니까 내가 먹는 점심값이 있으니까 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데 한 주 동안 살아보니 봉사에 감사해서 이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헌금을 적어내는 것이지요. 솔직히 성령 충만을 거창하게 생각하며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 말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겁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당연하니.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85장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는 사람들만 미소 짓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대요.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지요. 얼마나 악했으면 감사할 마음이 삭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특히나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판을 쳐버리니까 비교해서 오는 시기심이 얼마나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자기 도전의 기회가 되려고 해도 어디 뭐 적당히 해먹어야 그 마음도 들지요. 가진 자는 더 해 못 먹어서 안달이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짓밟히게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갈수록 심해져서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기만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안 생기고 오기만 생기는 거예요. 건전하게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할 자리에 부정적인 오기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기가 그래도 어쩌다가 성공하면 다행인데 오기가 실패하게 되면 절망과 포기가 와서 청년들이 말하는 3포, 5포, M포, 7포 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인간관계도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하게 되는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런데 감사에 거는 대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창조자만 기억해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면서 더 원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창조주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런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이 틀린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죠. 이럴 때일수록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거창한 성령 충만의 은사를 떠나서 일상 속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착실히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감사의 훈련을 조금 했었는데 이런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 인정.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또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되니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예수님 안에서 Let it be in Jesus Christ 안에서 차근히 해나가 보자. 그리고 헛시간 보내지 말고 인생에 이 취미 생활하고 또한 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내 꿈과 일치화시켜서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이런 마인드로 청년 때 20대 30대를 지내었습니다. 긍정적인 셀프 마인드 컨트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인생의 불만족의 늪에 빠져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험난한 98학번의 시대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98학번인 우리 친구도 있겠지만 교육과정이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책이 막 바뀌었어.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능시험이 400점 만점에다가 200점 만점에다가 왔다 갔다 막 하고 마침 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IMF가 터졌어. 다 군대 가야 돼 그냥. 막 이런 시절 힘든 시기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야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어릴 때부터 자리 잡은 믿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기반이 되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나타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타인의 눈치를 안 보고 달려왔던 그 청년의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개척교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룰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심을 내고 마치 대형교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열심으로 시간을 쪼아서 또한 쪼개서 준비하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유 성도가 한 2천 명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네. 어휴 저 인간 저거 가짜나 하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을 봐서라도 내가 때가 되면 곧 보내주리이다. 이번 주에 왔다가 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은 것 같다. 목사님 미안해요. 문자가 왔지만 괜찮아요. 올 때가 되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더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거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 감사할 줄 아는 힘이 길러져서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노력하자는 의미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감사하며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현실적인 방법 세 번째는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자, 이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강압적이고 내 눈앞에 있는 상대에 대해서 막연히 무릎 꿇고 숙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을 살펴보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피차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상충이 됩니다. 복종하는 것은 상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굴복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피차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바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노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서로를 존대하라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인지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이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피차 복종, 피차 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할 때 경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구세주 대신 우리 왕에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존대하라 라는 것이지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막 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 사람에게 폭언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실적인 이 서로에게 대한 마음과 자세가 그리스도에게 경외하는 마음만 갖추어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탄은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쉬우면서도 안 되는 것인 줄 성경은 어찌 그리 잘 알고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내와 남편, 아내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죠. 가까이 지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복종, 어쩌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서로 존대하는 마음이 제일 부족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아내와 남편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이 피차 존대함이 없이는 그 가정이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사이가 그 관계가 평안하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평안할 것이고 한 가정이 평안해지면 그 지역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그 지역이 평안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 나라가 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되었는지 성령 충만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술이라고 말하지만 술 이꼬르 방탕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방탕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없고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함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방탕함이 판을 치는 세상은 요주경 속에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영적인 균형을 놓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된 본성으로 도태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오늘이 바로 방탕해지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해지든지 매일 우리는 외줄태기하는 그런 위태로운 인생의 길인 것 같습니다. 미리 부모가 한번 되어보고 자녀를 키워봤으면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연로한 부모님이 한번 있어봤으면 부모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또 미리 재정적인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또 미리 한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병이 왔을 때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이 현실계였다면 물질의 풍요로움과 쪼들림을 다 경험해보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알았을 텐데, 또 미리 개척교회의 상황을 완전히 다 알고 대비했으면 깡개척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모든 것이 좀 무던하게 현실을 맞이했으면 더 지혜롭고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연습이 없었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참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힘에 부치는 일들이 참 많은 요즘, 그 요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한 번쯤 다 경험해서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요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한숨도 아닌 것이, 또 주님을 온전히 찾는 것도 아닌 것이, 그냥 주여, 아버지. 그래서 주님 찾게 되지요.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우리 주님 내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목소리로 주님 내 아버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 내 아버지.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성령으로 마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 힘든 상황의 타이밍이 나를 쪼아오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힘조차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고개를 들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이 홀로 외로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위로하고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서로를 존대하며 서로에게 성령 충만을 북돋아주는 귀한 동력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원하심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힘을 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개척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많아질수록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현실화를 시켜나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약하게 잠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을 하고 또한 감사하며 서로 존대하며 사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악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연약한 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보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하사 구주만 생각하여도 참 기쁜
평안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생각하여도 기쁜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불의 여같이 갈아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요동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 성령 충만에 임해서 이해하고 존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 악하고 아버지 방탕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였사오니 아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적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해야 될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존재하는 일상의 삶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단영광교회 잡아주셨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이진 않지만 아버지는 모인 사람들 중에 각 사람마다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더라 라는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의 성령이 불러불러 아버지 임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이뤄지는 직장과 사회생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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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운지 주님 얼굴 배울 때 더 얼마나 기쁠까 이 찬양하며 그래 지난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얼마나 기쁨 속에 살았는지 잠시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하다가 방탕한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오기만 충만하여서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하여라 나에게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 줄 알고 나도 친히 탄식함으로 널 위해서 기도하오니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고 삶의 터전으로 또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때와 다르게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넘쳐나고 서로를 존대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나부터 변화되면 나부터 성령 충만하면
나로 인하여 세상이 다 성령 충만에 물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은혜의 강물이 흘러 2000년이 지나 우리의 심령에 흘러 온 세상에 전파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과 감사와 서로 존대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동탄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